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보기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두 점 주어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제대로 된 거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선분 길이, 내분점, 중점, 외분하는 점 전부 다 물어봤네요. 자, 차근차근 부호 신경 쓰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점 A는 마이너스 2,5, 점 B는 4,-1. 기억부터 갈까요? 선분 AB의 길이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빼죠? 어디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암산하셔야 되는데 4 빼기 마이너스 2, 요 놈의 제곱을 하나, 마이너스 2 빼기 4의 제곱을 하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빼서 제곱하면은 36 더하기, 또 빼서 제곱하게 되면은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70인데 36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6루트이다. 자, 해서 기역은 참 이렇게 되겠네요.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니은으로 넘어갑시다. 니은 선분 BA를 조심해야 되죠. 선분 BA라고 했습니다. 이걸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랬으니까 1은 A의 좌표를 곱해야 되고 2는 B의 좌표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그랬습니다. 내분점 구하는 공식, B값을 더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1 더하기 2 분의, 자, X좌표부터 갑시다. 1은 A점의 X좌표, 1 곱하기 마이너스 2와 2는 B점의 X좌표, 2 곱하기 4를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Y좌표 마찬가지.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5, Y 2 곱하기 마이너스 1, 얘를 또 어떻게 해요? 더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8 빼기 2, 6이네요. 3분의 6이니까 2, 콤마 5 빼기 2가 3이니까 3분의 3, 1이 되겠네요. 1. 자, 이게 이제 내분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봤더니 0,3 그랬으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 맞고 니은 틀렸다 챙겨 놓으시고 디귿, 리을 가보도록 하죠. 자, 디귿은 보시면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자, 중점 공식 있죠? 뭐분의? 2분의. 왜 나왔죠?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분 AB의 중점은 2분의 X좌표 두 개 더하는 거죠. 콤마 2분의 Y좌표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 2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디귿 참이네요. 맞다 해두시면 되고, 마지막 리을. 리을은 외분점입니다. 역시나 B는 순서가 중요해요.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곱해야 되는지 보이시죠? 자, 외분점은 마이너스입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2대1로 외분하는 점, 2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x좌표부터 갑시다. 4, 1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뭐 해야 되죠?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콤마 y좌표 갑시다. 2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 1 곱하기 5.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빼야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분모는 다 1되고 분자만 계산하면 되죠. 2, 4, 8 더하기로 바뀌고 2하면 10, 콤마 y좌표 마이너스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7. 자, 이게 외분점 되겠습니다. 리을 참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내분점, 외분점, 중점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 공식으로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B는 결국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뿡!